안녕하세요. 소속은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에 있고요. 제 전공은 수목학이라고 하거나 혹은 식물분리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공부했었던 거는 식물분리학과 관련돼 있는 걸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학문적으로 조금 더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유전학하고 그다음에 통계 뭐 이쪽을 더 공부를 해서 분야를 조금 넓혔지만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물리학 쪽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좋아하는 식물은 없고요. 초기에 향이 좀 강했었던 라일락을 좋아하긴 했었는데요. 수수꽃다리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그런데 식물분리학을 전공을 하면서 가졌었던 생각은 좋아하는 것보단 관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 뭐랄까요? 관심도가 바뀌어서 그래서 제가 연구했었던 식물들이 뭐 참나무 종류, 도토리 나무라든지 단풍나무라든지 하는 그런 나무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또 제가 특별하게 취미적이거나 혹은 학문적인 관심은 뭐냐면 남들이 분류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식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깊이 하는 식물에 대한 관심? 그게 저한테는 더 중요한 관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실제 쉬운 질문이기도 하고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철학적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인지하는 숫자는 되게 10에서 10, 15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물건을 많은 물건이나 사물이나 생물체를 봤을 때는 그 정도의 규모로서 분류를 하고요.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부터 점점 더 세분화하게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하이라키라고 하는 계급을 가지고서 분류를 했었던 것인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정확한 정의는 없고요. 누군가가 그거를 처음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학습을 통해서 그 분류 자체를 받아들이는 과정으로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뭔가 된다라는 정의보다는 관념적으로 윗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을 대해서 그것을 인지하는 그런 훈련들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질문을 하면 우리는 답이 못합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답이 되죠. 일단 그 학명에 대한 것들은 부록으로 되어 있는 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규약에 의해서 법으로서 그건 금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식물명에 대한 것들은 역사로 봐야지 실제적으로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싫고 좋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임진왜란이든 뭐 제2차 세계대전이든 한국 동란이든 우리가 그 역사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 역사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결국은 그 식물 이름이 일본어의 잔재가 됐었던 이유는 바로 역사에 대한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이 신종 기제를 하게 되면서 신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식물은 어느 지역에 한 지역에만 몇 개체가 있다라고 기제를 하면서 이 식물이 멸종위기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분류학자로서 접하는 문제는 진짜 그 종이 신종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합의하기가 어려운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식물이라고 하는 그 희귀성에 대한 평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식물 집단이 유지가 되는지, 감소가 되는지, 혹은 증가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년, 20년의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자료가 있는 식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때 실제적으로 뭔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게 멸종위기 식물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종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거고 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보전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될 때 상당히 애매모호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너무 많은 생물 종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했었던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계문강목 과속종이라고 하는 이 계급에 대한 문제는 린네가 만들어서 정비를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는데 21세기 디지털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런 하이라키 관련되어 있는 계급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라고 하는데 논쟁도 많이 하고 했었지만 결론은 뭐냐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우리가 그걸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 린네가 얘기했었던 그 이명법에 대한 거는 어차피 우리가 법으로서 규정을 해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린네가 제안했었던 전 세계의 식물들은 24개로서 구분이 가능하다. 즉 수술의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들은 지금 부정이 되고 있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글쎄 뭐 개인적으로는 정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 저같이 좀 내성적인 사람들한테는 정적인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저한테 있어서 관심을 가졌었던 그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동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곤충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식물에 대한 관심은 아마 거기에 비한다면 뭐 한 10% 정도? 20% 정도 된 듯 합니다. 상투적인 질문이고 또 상투적인 답이 될 듯 하네요. 글쎄요. 뭐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그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한 우리 환경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데 식물이 그 글로벌 워밍인가요? 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해충의 피해가 가장 심합니다. 병충해.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문제, 그다음 두 번째가 침입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환경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것들도 또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규명할 수 있는 문제가 이 식물에 대한 것이고요. 뭐 다른 상투적인 답은 뭐 산소를 정화시켜주고 토양을 윤택하게 해주고 뭐 자연이 아름다움을 주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건 뭐 다른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뭔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식물 추적자라고 하는 책자가 있는데요. 이 책자는 좀 다소 번역이 좀 약간 서툴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책이 좀 괜찮은 것 같고요.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Q에서 만들었던 식물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EBS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영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컨셉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잡은 것은 식물 이름, 우리가 흔히 쓰는 이름과 학명과 관련되어 있는 2500년의 서양과 동양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식물의 이름이 두 번 크게 그 관심을 가졌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르네상스 이후 대대적으로 식물이 유럽에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식물들을 어떻게 이름을 붙이고 분류를 하고 어떻게 이용할 거냐라고 하실 때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커다란 이슈가 된 거는 21세기 디지털화가 되면서 그 많은 자료와 이름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두 가지 이벤트가 결국은 학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뭐 아까 전에 질문하셨던 이런 부분들과 연관돼서 어떻게 보면 좀 그 현실적으로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는 식물 분류학자들이 이 식물이 멸종하는 것만큼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어느 대학이나 연구소의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은퇴하신 70, 80대신 분들이 리서치 어소시에이트라고 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나 동물 채집자라고 하는 컬렉터라는 분이 젊은 사람이 앉아있고 그래서 두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디지털화 하는데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세 사람이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이 70, 80대신 분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몇 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없다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제가 언급드린 그런 고전적인 분류학을 하는 분들은 거의 사라졌다고, 그리고 극히 일부 식물원, 그러니까 미주리 부테니카 가든이나 뉴욕 부테니카 가든, 뭐 아놀드 아벌튼과 같은 하버드에 있는 일부 되시는 분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